안녕하십니까. 대승 물교 핵심이죠. 대반냐 바라밀다경. 제 91회차 석일문입니다대반냐 바라밀다경은 600품으로 되어 있죠. 600권 390품. 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반냐경이다라고 하면, 음, 잘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대반야경이 577번째 금강경이다라고 하면 또 모르는 분들은 없어요. 이 반야경 600권 가운데 577번째가 금강경에 해당이 되고요. 이 600권 반야경을 함축시켜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반야심경이에요. 현장스님이 268글자, 마하까지는 270글자죠. 반야 심경을 만들어 왔는데, 그 바탕은 이 대반야경이 핵심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대반야경의 상품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상응이다라고 한 것은 뭐, 마땅히 응한다. 그 상에 응한다는 약인데, 우리가 상품 공부하면서 제가 썼던 게 반야바라밀따란 말이죠. 반야는 공하다는 일치요 공하다는 진리를 깨달아서 바라밀따, 저 언덕에 이르러야 된다. 피안에 이르러야 된다. 그런데 이 반야바라밀따는 누가 수행하느냐. 육도윤회를 하는, 천상과제 육도윤회를 하는 하근기 중생이나 성문 연각, 사성대팔 정도를 터득한 성문이나 12연기를 터득한 연각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문과 연각은 법이 있다라고는 법유사상, 법집사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바로 법공사상을 터득하는 보살의 지위에 올라야 이 보살 마하살이 반야바람일다를 수행한다라고 해서, 성문과 연각은 반야바라이타를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이 있다, 없다, 사성제 팔 정도가 있다, 12연기법이 있다, 육근, 육경, 뭐 육식의 작용이 있다, 탐진치가 있다, 없다, 뭐 공덕이 있다, 뭐 업장이 있다. 이러한 있다, 없다에 빠져 있는 그러한 중생들은 바로 성문연각의 법의 유로 중도의 도를 터득한다라고 해도 중도의 도도 있다라고 하는 사고에 빠져있기 때문에 반야바람일다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모든 법이 다 공한이치를 아는 보살, 마살들만이 반야바람일다를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공한이치를 알기 때문에 공에 상응한다. 반야바람일다에 상응한다라고 해서 표현했던 것이 상품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품 마지막 대목을 보면 사리자여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는 모든 보살 마하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는 모든 보살 마하살은 모든 상응함 가운데서 공과 상응함이 가장 제일이 되며 공과 상응함이 가장 제일이 되며 반야바라밀다와 상응함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훌륭하여 미칠 수 있는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또한 사리자여 모든 보살 마하살이 이와 같이 상하나니 널리 능히 여래의 심력 사무소에 사무에해 대자대비 대이대사 심력 사무소에 삼념주 일대비심에 십팔불공법과 또한 우리가 얘기하는 삼십이상 팔십종호 또는 무망실법, 항주사성, 또 일체지, 도상지, 일체상지, 그리고 나머지 한량 없는 끝이 없는 불법이니라 이와 같은 18불공법 또는 무망실법, 30 이상 80 종어,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공하다는 이치에 상하기 때문이라라고 했어요. 우리는 뭐 18불공법이 있다. 뭐 사성제팔 정도가 있다, 십2행기법이 있다, 있다 없다, 뭐 그런 중도에 도를 얻기 위성문연과의 가르침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다 공하기 때문에 공과 상하기 때문에 반야바라밀다와 상하게 되는 것이는 얘기죠. 모든 보살마살이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나니 이와 같은 반야바라밀다와 상하는 거로 공과 상하는 거로. 끝내 간탐하고 계율을 범하고 성내고 게으르고 산란하고 악한 지혜를 창해하는 마음을 내어서 보시지게 인욕정진선정 반야바람밀다가 저절로 나타나되 멈춤이 없고 끊임이 없느니라 보시지게 인욕정진선정반야육바라밀도 우리가 보살이 되기 위해서 터득했지만 내가 육바라밀을 행한다, 안다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공한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 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육바람일을 행하되 육바람일을 행한다는 생각 없이 행을 해야 바로 우리는 반야바람일다를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육바람일다도요, 전부 공하다, 법은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야 보살, 마하살은 반야바람일다를 수행하게 되느니라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오늘부터는 음, 바로 전생품 네 번째 전생품 음, 생이 굴러가는 이치죠. 음, 전생품 일에 대해서 들어가는데요. 자, 개성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시사리자백 불은 시존 안주파냐바라 밀다지 보살마 총하처 몰 내생차간 종차처몰 당생하처니까나 무 사리자가 부처님께 아뢰었어요. 세존이시여. 반야바라밀다의 안주한 반야바라밀다의 안주한 공안이지로 저 언덕에 이르게된 모든 보살 마하살은 어떤 곳에서 죽어서 이곳에 와서 태어나고 또한 이곳에서 죽는다면 마땅히 어느 곳에 나서 태어난지요 어느 곳에 가서 태어나는지요? 자, 바냐바라밀타의 안주한 보살마하살은 만약에 죽으면 자 어떤 곳에서 죽어서 이곳에 태어나고 바냐바라밀타의 안주한 세계에 태어나고 또 이러한 보살마하살이 죽으면 어느 곳에 가서 태어나는지요? 질문을 해세 불고 구수살이자 언 안주 반야바라밀다 제보살 마하살 유종 타방불토 몰래생 차간 유종 도사 다천 몰래생 차간 유종 인증 몰 생차 인증이라 부처님께서 구수사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반야바라밀다에 안주한 모든 보살 마하살의 어떤 이는 다른 불국토에서 죽어 이곳에 와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도사다 천에서 죽어서, 즉 도설천에서 죽어서 이곳에 와 태어나기도 하며, 부처님도 전생록에 보면, 부처님 자타카 제가 더 붙다에서 강의를 다 해놨죠. 수메다 보살이었을 때, 십바람이를 터득하고, 바로 죽어서 도설천에 가서 있다가, 정만왕과 마야 부인 사이에 태자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 말이죠. 그와 같이 도설천에서 태어났다. 도설천에서 죽어서 이곳에 와서 태어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미륵불이라고 하는 지금 용화보살로 있죠. 깨달음을 얻으면 이제 미륵불이 되는데, 깨달음을 얻기 전는 용화보살이다라고 해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다라고 하지요.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보살로 있었죠. 도설천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살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도설천에서 죽어서 이곳에 와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인간 안에서 죽어서 이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한다. 자. 육도를 유회하는 천상 인간 인간에서 죽어서 이곳에 태어나기도 한다. 이야기. 부처님이 도솔천에 있을 때는 호명보살이었단 말이죠. 호명보살 호명보살로 있다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정만왕과 마야 부인 사이에 잉태돼서 태어나서 샤가문이라는 부처가 됐대. 샤가족의 출가인이가 돼서. 가 되었어요. 그런데 미륵불은 지금 용화보살로서 도설천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나중에 바로 다음 세상에 5 6억7천만년뒤이 지구의 봄여름과 겨울이 다 끝나서 빙하기가 끝나서 다시 생물이 샘솟는 다음 지구의 한살이가 끝나고 다음 지구의 세상이 되었을 때. 호명보살이었다가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그때의 그 미륵보살이었다가 미륵보살이었다가 미륵불이 된단 말이죠. 그때 다시 샤가모니라는 이름으로 붙여가될 것이다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기를 줬었죠. 미륵상생경 하생경 어, 보면 나오죠. 사리자 약보살 마살 안주파냐 바람일타 종타, 방불, 토, 몰래, 생차자. 시보살, 마하살, 속여, 반야바라밀다, 상. 사리자여, 만일 보살, 마하살이, 반야바라밀다에 안주하다가, 반야바라밀다에 안주하다가, 상품에서는 반야바라밀다를 수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전생품에 서는 안주하다가, 다른 불곡토에서 죽어 이곳으로와 태어나면 이 보살 마하살은 속히 반야바라밀다와 상응하느니라. 유여 반야바라밀다 상응고 전생변득 신묘법문 지련재전이라 종차 이후 항여 반야바라밀다 속득 상응 재소생처 상득치불 공양공경 존중찬탄 능령 반야바라밀다 점득 원만이라 반야바라밀다와 상응하기 때문에 생을 바꾸면 이내 깊고 묘한 법문이 빨리 속히 나타나며 반야바라밀다와 상응하기 때문에 공한 이치로 상응하기 때문에 깊고 묘한 법문이 빨리 속히 나타나며 이로부터는 항상 반야바라밀다와 속히 상응하여서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부처님을 만나 공양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여 반야바라밀다가 점점 원만하게 되느니라 보살 지위의 윗부분은 이제 바로 부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법계라고 하는 것이 육도윤회 육법계와 성문연각 이법계와 팔법계와 보살 구법계와 부처가 되는 것 이게 이제 십법계란 말이죠. 십법계를 어, 깨달은 부처가 되는데. 바로 부처님을 만난다는 것은 보살이 반야바라밀다에 안주하게 되면 바로 부처를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죠 살이자 약보살 마하살 안주 반야바라밀다 종도사다 천 몰래 생차자 15살 마하살 타위 일생 속에 보시 정계 아닌 정진 정녀 반야바라밀다 차제현전 상불망실이요 여거 일체사라니문 삼마지문 차제현전 상불망실이라 사리자여 만일 보살 마하살이 반야바라밀다에 안주하다가 도사다천에서 죽어서 도설천에서 죽어서 이곳에 와서 태어나면 이 보살 마하살은 다분히 한생 동안은 억매임을 받되 보시지게인 욕정진 선령, 반야바람일다가 자재하게 앞에 나타나면 항상 잃지 않으며, 역시 일체의 다라니문과 삼마지문도자재하게 앞에 나타나 항상 잃지 않느니라 자, 도설천에서 죽어서 이곳에 태어나게 되면, 다분히 한생 동안은 억매임을 받지만, 바로 육바람일이 자재하게 자유스럽게 나타나서, 결국은 일체 타라니문 삼마지문도 자제하게 나타나서 잃지 않느니라 하세요. 사리자 약보살마살 안주파냐바람일다. 종인 중물 생인증자 시보살마살 제불체전 기근매둔 수근수반반냐바람일다 이불응속여 반냐바람일다 상응 오어 일체 타라니문 삼마지문 미득자전이라. 사리자여. 만일 보살 마하살이 반야바라밀타의 안주를 하다가 인간에서 죽어서 인간에 태어나면 인간에서 죽어서 인간에 태어나면 이 보살 마하살은 불퇴전의 지위를 제회하고는 불태전 항상 버리심에서 물러남이 없는 불법을 진행하는 이런 지위를 제외하고는 그 근기가 어둡고 둔하해서 비록 반야바라밀다를 부지런히 닦는다 해도 속히 반야바라밀다와 성하지 못하며 또 일체 다람은 이문과 삼마지문에서 자제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도솔천에서 나서 태어나면 한 번의 억제를 받지만 인간으로 죽어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불퇴전 물러남이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물러남이 없는 지위를 제외하고는 그 근기가 어두워서 어둡고 둔해서 반야바라밀다를 부지런히 닦는다 해도 반야바라밀다와 상응하지 못하며 일체 다라니문과 삼마지문에서 자제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자 보살 마살만이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정진한 것 이외에는 찬분보의 얽매임이 따라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리심을 얻는다, 깨달음을 얻는다 수행하는 마음 이외에는 전부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뭐예요? 성문연각의 지위를 거쳐서 보살의 지위를 올라와야 반야바람일다를 수행하거나 안주할 수 있지. 인간의 입장으로서는 이걸 수행할 수 없느니라.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이 바로 인간이나 바로 육도를 윤회하는 이런 중생이나 성문 연각에 빠진 중생은 법공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반야바라문를 수행할 수 없다라고 한그 이야기와 상응하는 거죠. 우살이자 여우소문 안주반야바라미 일타제보살마하살 종차간물 당생하차라 또 사리자여 그대는 후에 반야바라밀다에 안주한 모든 보살 마살은 이곳에서 죽으면 마땅히 어느 곳에서 태어나는지요? 하고 질문을 하였나니 자이 반야바라밀다에 안주하다가 죽는 자는 이젠 어느 곳에 태어납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나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거죠. 자, 사리자 15살, 마살, 유여, 반야바람, 일다, 항상, 응고, 종차, 처물, 생여불토, 종일불국, 지일불구, 제재, 생처, 득치, 우, 재불쇄존, 공양공경, 존중찬탄, 내지 무상, 정등, 보리, 종불, 이불이라. 자, 사리자여, 이보살, 마살은, 반야바라밀다와 상하는 거로 반야바라밀다의 안주한 자들이 죽으면 어느 곳에 태어납니까 했더니 반야바라밀다와 항상 상하는 거로 마침내 이곳에서 죽으면 다른 불국토에 태어나되 마침내 한 불국토에서 한 불국토에 이르기까지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모든 불세존을 만나서 공양 공경하고 존중 찬탄하며 내지 위없는 무상정등불이 이르기까지 끝내 부처님을 떠나지 않느니라. 자 보살의 지위에 반야바라밀 때 안주해서 죽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부처의 지위에 오르게 되고 항상 뭐요 위 없는 무상정등불이 이르기까지 끝내 부처님을 떠나지 않느니라라고 해야 돼요. 자 보살의 지위에서 반야바라일때 안주한자가 죽으면 부처님이 지 오르게 된다는 얘기죠. 유보살, 마하살, 무방편, 선교교, 입초, 정려, 입제의, 제삼, 제사정려, 영능수행보시, 정계 아닌, 정진, 정려, 반야바람일다. 다시 살이자였던 보살, 마하살은 방편, 선교가 없는 고로, 방편, 선방편, 시비, 분별, 집착, 망상이 없는 방편이 없는 거로 처음엔 정려에 들고, 둘째, 셋째, 넷째 정려에 들어 선정이죠. 사선 부처님이 삼통을 하셨단 말이죠. 천기에 다름 얻을 때. 그래서 처음 정려, 둘째, 셋째, 넷째 정려에 든다는 사선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선정에 들며 역시 능이 보시지개 인욕정진 선정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는 이라시보살 마하살 득정려 고생장수천 수피수진의생 인간 치우제불 공양공경 존중찬타니라. 이 보살 마하살은 정려를 얻었기에 사선정 육바라밀을 수행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보살 마살은 정려를 얻었기에 사선정을 얻었기에 장수천에 나고 그곳에 수명이 닿으면 인간에 태어나서 모든 부처님을 만나 공양 공경하고 존둥 찬탄하느니라 수행보시 정계 아닌 정진 정려반야바람밀다 이제 근매둔 불신 명리 제유소위 비극 선교라 비록 보시지게인 욕정진 선장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지만 모든 근기가 어둡고 둔하여 심히 밟지 못하고 하는 일들은 지극히 교묘하지 않느니라 라고 했어요 비록 장수천에 태어나지만 그 자들은 바로 바라밀다에 교묘하지 않느니라 라고 했어요 부처사리자 유보살 마하살 입초정려 입제이 제3 제사 정려, 영능 수행 보시지기의 인욕정진 선정 반야바라밀다. 다시 살이자요. 어떤 보살 마살은 방편 선교가 없는 거로 방편 선교 선방편이죠. 시비분별 집착 망상이 없는 방편 방편이다라고 하면 온이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를 깨닫는 방법 수단. 수행, 그런 걸 방편이다라고 하죠. 모르는 분들은, 뭐, 시주만이에서, 뭐, 공덕 쌓는 방편, 기도 방편, 뭐, 절방편, 참선 방편. 그런 건 방편이 아니어요. 탐심이지. 아무것도 없는 청정함을 만들어라, 라고 하니까, 뭐라면 이득이 된다, 뭐라면 청정해진다, 라는 그런 여건이 붙이면, 청정한 마음을 어떻게 돼요? 삿뜨게 만드는 거죠. 다시 살이자의 어떤 보살마하살은 방편선교 없는 거로 처음 정리에 들고 둘째, 셋째, 넷째 정리해 들며 사선정이 다시 들며 역시 보시지계육정진 선정 반야바라밀따를 수행하느니라. 시보살마하살 무방편선교교 사제정리 이생육계라 이 보살 마살은 방편 선교가 없기 때문에, 방편 선교, 선교 방편, 선방편이 없기 때문에, 시변별지 망상을 없애는 그런 방편이 없기에, 모든 정렬을 버리고, 욕계에 태어나느니라. 모든 정렬, 사선정조차도 다 버리고, 욕계. 뭐예요 결국 육도를 윤회하는 욕심의 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당지시 보살 마살, 역제근매둔 불신명리, 제유소위 비극선교라 마땅히 이보살 마하살은 알아야 하나니, 역시 모든 근기가 어둡고 둔하고 깊이 밝지 못하여서 하는 일들이 지극히 교묘하지 않느니라. 그래서 육도를 유회하는 중생들은 탐지인 에 빠져서 결국 어둡고 둔하고 밝지 못해서 지극히 교묘하지 않느니라. 맨날 여러분들 절하고 빌고 뭘 이루게 해달라고는 다육도윤회중생이에요육도윤중생 탐진치로 뭘 이루겠다, 뭘 만들겠다, 우리 아들 잘되게 해달라, 소원상 찌르게 해달라. 이거 찬부 뭐예요? 어둡고 둔하고 밝지 못한 그런 자들. 부처살이자 유보살, 마보살, 입초정려, 입재, 제삼제사정려 입자물량, 입비사물량. 또한, 살이자요. 어떤 보살, 마살은 첫 정리에 들고, 사선령 가운데 초선에 들고, 둘째, 셋째, 넷째, 사선정에 들며, 자무량에 들고, 자무량, 자비희사, 사무량심 가운데 자무량이죠. 자무량에 들며, 비희사, 사무량에 들며, 입공무변처정, 입식무변처정, 무소유처정, 비상비비상처정이라, 공무변체장에 들고, 식무변체장에 들고, 무유소체정에 들고, 비상비상처정에 들며, 자이 세계가 어떤 세계예요? 욕계 세계, 무색계 가운데 무색계 사천의 세계란 말이죠. 무색계 사천의 세계가 어디냐? 천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생은 아무리 사정에 들고 자비사를 다 해도 결국은 뭐예요? 천상에. 나게 되는 것이고 수행 보시 바라밀다 수행 정계 아닌 정진 정려 반야 바라밀다 보시 바라밀다를 수행하고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바라밀다를 수행해서 자 육계에 태어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수행을 해요 안주 내공 안주 외공 내외공 공공 대공 스의공유의공무의공 필연공 무제공 산공, 무변이공, 본성공, 자상공, 공상공, 일체법공, 불가득공, 무성공, 자성공, 무성, 자성공이다. 그래서 내공에 안주하고 사물양심, 자비의사, 육바람미를 수행해서 결국 내공에 안주하고 점점점 공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육계에서 태어나지만 사무색처에 들었다가 이제는 이러한 공을 안주하고 외공 안이 공하다, 육군이 공하다, 외공 육경이 공하다, 내외공 육군으로 인해서 육경이 공하다. 또 공공 공도 공하고 대공 승위공 유위공 무위공 유위도 무위도 다 공하고 필경공 무제공 산공 무변이공 본성공 본성도 공하고 자상공 자기의 상도 공하고. 공상공, 일체법공, 불가득공, 무성공, 자성공. 자기의 자성도 공하고 무성자성공에 안주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공함에 안주하게 되느니라. 결국 욕계에 태어난 자는 사물양심 육바람미를 수행해가지고 결국 공을 터득하는 거예요. 성문연각법에 이제 공법을 터득해서 바로 무성자성공에 안주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안주지녀 안주법계 법성 불어망성 불변이성 평등성 이생성 법정 법주 실제 허공계 불사계라 자 제가 여러분들 상품 에서할때 이거 어지간히 있어서 어지간히 설했잖아요 단계별로 터득하는 거 그래서 보살의 지에 오르면 성문연각 사성계 팔정도 십이 연기법 육바라을다 공하게 된다는 이치 바로 그거 이제 터득해서 진여에 안주하고 법계, 법성, 불망성또 불변이성, 평등성, 이생성, 법정, 법주 실제 허공계, 부사의계에 안주하며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수행을 해서 수행사념주, 수행사정단, 사신족, 오근, 오력, 칠등각지, 팔성도시 소승불교에 깨달아오는 37각지 37실천수행법 이걸 터득하게 되죠 그래서 사념주를 수행하고 사정단 사신조 오근오력 7각지 8성도지를 수행하며 성문연각의 소승에 이러한 사념주 사신족 사정단 오근오력 7각지 8성도지를 수행해서 안주고성제, 안주집멸도성제, 고성제 안주하고 고성제 성문이 되는 거죠. 또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안주하며 중도의 도를 도득해서 처음에 여기에서 사무량심육바라밀 실천해서 이제 법에 대해서 결국 성문 사성제 안주하며 수행 팔해탈. 수행 팔승처, 구차재정 십변처, 수행 공해탈문, 수행 무상 무원해탈문, 수행 일체다라니문 수행 일체삼마지문이라 팔해탈을 수행하고 그죠? 팔승처, 구차재정 십변처를 수행하며 공해탈문을 수행하고 공무상 무원해탈문을 수행하며 자 공무상 무원의 해탈을 수행하면 결국 보살에 이르는 그런 길에 접어드니까. 지금 성문 연각법을 벗어나는 공의치를 터득하는 단계에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일체 자라니문을 수행하고 일체 삼마지문을 수행하는 다 수행 오안, 수행 육진통, 수행 불심력, 수행 사무소회, 사무회해 대자대비 대이대사 1 8불 불공법, 수행 모망실법, 수행 항주사성, 수행 일체지, 수행 도상지, 일체상지라. 오안을 수행하고 오안 우리 육신에 있는 육안을 비롯해서 해안, 법안, 불안 뭐 이런 걸다 수행해서 육신통을 수행하고 안이비설신이다 공화단 이치를 수행하고 부처님의 심력 사무소의 사무의해 사대잡이 일념주죠 18불공법을 수행하며 이점이 없는 무망실법을 수행하고 또한 항상 평정에 머무는 항주사성을 수행해서 일체지를 수행하고 결국 도상지, 일체상지를 수행하느라. 결국 여기에서부터 수행을 해서 차츰차츰 해서 지금 복공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살 마하살 유방편 선교교, 불수정녀, 무량, 무색, 세력이생, 수소행, 생처, 상우열에 응, 정등각, 공양, 공경, 전용, 찬탄, 상불, 원이 심, 심, 판냐 바람, 을, 타라. 이 보살, 마, 살은 방편, 선교가 있는 거로. 자, 이제는 어, 진리의 깨달음을 얻어요. 이런 거 하나도 안 걸치고, 뭐, 가부자만 틀면, 뭐, 깨달음을 얻는다. 어디에서 나온 얘기요? 어디에서 나온 얘기? 그거 한 스님은 공부 하나도 안한 스님, 안한 스님이에요. 뭐큰 스님 가운데 가부자만 틀면 깨달음 얻는다 해서 제자들이 책만 보면 다 갖다 불살라 버린 스님도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엉터리예요, 엉터리. 초등학생이 가부자 들고 있다고 대학원생 실력을 갖출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부처님도 그랬고, 달마도 그랬고, 경어선사도 그랬고. 교 위에 바로 뭐예요? 숙성이 돼서 깨달음을 얻은 거지 교가 바탕이 되지 않고 선만에선 절대 얻을 수가 없어요. 자 이보살 마보살은 방편 선교가 있는 거로 정려 무량 정려 사선정 사무량심 무색정 세력을 따르지 않고 태어나 되 태어난 곳마다 항상 열의 은공 정능가를 만나서 부처님을 만나서 공양 공경하며 존중 찬탄하여 항상 심히 깊은 반야바라밀따를 떠나지 않나니 당지시 보살 마하살 차연겁 중 정득 무상 정능보리 마땅히 보살 마하살은 이 현겁 동안에 이 현겁 동안에 결정코 위없는 무상 정등보리를 얻느니라. 무상 정능보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 바냐바람일다를 수행해서 최고의 부처님의 자리에 얻게 되느니라라고 했는데, 자 다음 시간에 여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대바냐바람일다경 제9 1 회차 세일번에서 <laughs> 으로 가는 증다리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 교육 대학.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의집 불교학계로 성찰스님백결일법문등기 비롯한 발음 불법, 발음 진리 서귤봉 스님의 SID 불교 교육대